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선 모형 RC라이프의 T2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봤던 제품 중에서 최근에 에뮤, 그 다음에 랠리 마스터가 있는데요. 에뮤 제품이 너무 이쁘다고 하셔가지고 에뮤 미니를 준비했습니다. 미니 에뮤라고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미니 에뮤는 지금 자체가 TT건에서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저한테 카톡 주시고도 굉장히 저렴하게 주는데 가격이 무려 이따 이렇게 드릴게요. 짜잔! 여러분들. 미니 에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미니 에뮤. 미니 엑스맥스는 많이 봤을 거예요. 미니 엑스맥스는 유튜브에다가 RC 라이프에다가 미니 엑스맥스 나올 건데 요 제품은 T2건에서만 직송하고 있는 제품인데 가격이 이따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계속 가르쳐 싶은데 너무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 끝까지 보신 분한테는 아주 큰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짠. 미니 에뮤. 귀엽죠? 미니 에뮤. 미니 에뮤는 이렇게 설명서도 잘라왔습니다. 설명서 잘라왔고요. 아무것도 없죠? 미니 에뮤 박스만 일단은 박스만 놔둘게요. 여기다가. 자, 박스. 자, 빈 박스가 아니고 이 안에는 이제 요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자동차하고 조종기로 나눠져 있고 얘들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자르시면 돼요. 자르시면 자 미니 에뮤. 자 설명서는 저번에 한번 많이 보였기 때문에 미니 엑스맥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이걸 내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완속 충전기가 되는데 충전기도 아주 좋아요. 충전기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 구성기도 있고요. 네 구성기도 있는데. 여기도 되게 뭐랄까 전진후진 그 다음에 앞뒤 좌우 다 되는 제품이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송신거리도 굉장히 좋아요. 타이어가 진짜 리얼타이어입니다. 잠깐 뭐 설명서는 여러분들 많이 봤지만 이 동영상은 미니 엑스맥스랑 비교해 보시면은 미니 엑스맥스의 바디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디만. 자, 설명서도 되게 잘 나왔어요. 자, 충전기는 꽂으면 되는 충전기고 여기 보시면은 스퍼기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스퍼기어가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또 메탈 옵션 들어있어. 옵션 보세요. 무거워요. 오 그렇지만은 약간 그 뭐랄까 강성으로 본다면 또 이만한 또 기어가 없죠. 스퍼기어 강세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요거 배터리 두 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내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이렇게 뜯고 미니 에뮤예요. 미니 에뮤. 자, 미니 에뮤. 뒤쪽에 타이어는 이렇게 바디핀을 이렇게 딱 빼고 난 다음에 싹 빼면은 미니 엑스맥스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가 틀리냐면 이게 범퍼만 틀린데 굉장히 부품도 굉장히 난창난창하고요. 크게 고장만 안 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오르시고 여러분 이게 저번에 저희 한국 동생 말고 외국 동생 보니까요 이거를 거의 물속에다가 넣고 돌리는데 저는 나중에 한번 세탁기에다가 넣고 한번 돌려보고 합니다. 농담 아 진짜예요. 그래서 가격은 이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이따 갖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한데요. 가격을 제가 마음속으로 정해놨어요. 자, 에뮤를 아마 구매하신 분들은 미니 에뮤 구매해가지고 이제 주위 사람들든가 아니면 친구들한테 아니면 뭐 아버님이면 뭐 아들 아니면 아들이면 아빠 뭐 아빠와 아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500ml 돼가지고요. 용량 런타임으로 쓴다면 25분까지 가능하시고요. 살살 넣으면 25분에서 30분까지 가능하십니다. 자, 조종기는 오른쪽 왼손잡이를 위해서 위에 보시면 턱 있거든요. 그걸 다 눌러서 반대쪽으로도 가능해요. 나는 왼손잡이 할때 왼손 이렇게. 그렇지만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 좌우 타가 그 다음에 앞뒤. 그러니까 좌우는 미세 조정 되는데 앞에 빠르게 뒤에 빠르게는 안 되시잖아요. 얘는 됩니다. 거기다가 튜닝 좌우에 LED 버튼 누르면 LED가 나오는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손잡이래 가지고 하이, 로우 하이, 하이 될수 있게끔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게 뭐냐면요. 얘는 잭이 일반 잭이 아니라 디스 잭입니다. 여러분, A970라든가 A970, A970 보시면 다이 제품 뭐냐면 다 무슨 잭? 자, 무슨 잭? Z 잭이에요, Z 잭. 잭이 얇아요. 여러분들, 혹시 떨어진 사람을 손을 이렇게 잡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 팍 당기셔야지. 뭐냐? 접지력과 힘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제품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잭이 굉장히 두꺼운 딘스 잭, 일명 병원 잭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시라면서 병원 잭은 굉장히 두꺼운 잭을 말하는 겁니다. 병원 잭, 딘스 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즈도 비슷한데 얘가 좀더 커요.
보시면은 A979는 18분의 1이고 얘는 16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회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먼저 연결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 자체가 풀방수기 때문에 물속에다 넣어도 그냥 되네요. 물속에다 그냥 집어넣어도 아주 문제가 없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키면은 좌우 오 소리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죠. 빠르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오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얘 베어링이네요. 여러분 요 차는 부싱이에요. 우리 A979나 A979B 분들은 다 부싱이에요. 예, 이런 것도 다 부싱인데 야 여러분들 가격 대비를 보실 때는 아마 이런 제품보다 A979 이런 제품보다 충전기도 굉장히 220V 바로 되는 충전기에다가 그 다음에 방수 완전 방수 얘는요 어설프게 방수가 아니라 완전 방수예요. 이 제품은 잘못하면 이제 불타거나 여러분들 전화하셔가지고 물속에 넣어도 돼요 그렇지만 가까다 물속에 넣으면 탔어요 불이 났습니다 기어가 갈렸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메탈 기어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점프라든가 갈 때도 굉장히 잘 버티고요. 보시면 디프가 있어요. 디프가 있기 때문에 고장도 안 나요. 디프 안에도 메탈 기어예요. 아쉽게도 얘네들 메탈 기어가 아닌데 얘는 메탈 기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 되어 있고요. 바디 씌워가지고 여러분들 굴리시면은 뭐 물속 주행이라든가 어느 주행이 다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에뮤가 나왔기 때문에 에뮤를 더 극대화시키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좋은 제품 가격 저렴 그 다음에 제품 성능은 좋고 그 다음에 빠른 배송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가격은요 무료 배송 99,000원으로 하실 겁니다. 99,000원으로 해가지고 미니 에뮤를 여러분 만나보세요. 기존의 가격은 한 15만원대에서 한 16만원? 옛날에 이런 제품들은요 거의 한 20만원대 중반까지 갔던 제품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 나오고 미세조정도 다 되고 속도 조절됩니다. 보세요. 땡긴 상태에서 일단 돌리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미세 조정할 수 있게끔 천천히 가고 빠르게 좀 빨리 갈 수 있게끔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에 대한 동영상은 미니 엑스맥스를 관련되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오케이 미니 에뮤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니 에뮤였습니다. 짜잔.